지금부터 곤민의 날 기념 화합과 축제의장 제46회 영양군민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영양군은 12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제46회 영양군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군민체육대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6개 읍면선수와 주민, 전국 향후의 출향인, 직장부 등 6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그간 연습해온 기량을 발휘했으며 7천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화합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체육은 건강을 위하고 체육을 증진시키자는 의미도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단합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해의 수고와 노력을 결실하는 기쁨을 많은 군민들이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6개 읍면의 군민 모두가 영양이라는 이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출발점이 오늘이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롭고 위대한 영양을 위해 모두가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군민체육대회는 우승, 준우승을 다투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성기는 화합의 체육대회가 되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을 나눌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민체육대회 최고의 볼거리라 할 수 있는 입장식은 지역문화와 민속놀이 등을 응용해 지역색을 살리는 등 군민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이외에도 읍면단이 장기자랑을 기획해 행사가 한층 더 확대됐습니다. 또한 유명 가수 및 고향 출신 가수들의 공연을 마련해 군민들의 관심을 높였으며 기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 군민들의 한마음 결집을 위한 알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